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트리오 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 팀입니다.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, 저희 팀은 광주 출신의 연주자들로 모여 다양한 장르들을 연주하는 팀입니다. 저희 팀원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첼리스트의 김가영, 피아니스트 김지현,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와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입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.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, 올해는 5.18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이 40주년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는 이 5.18에 대한 주제들을 세 가지로 가지고 곡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먼저 1부에서는 내일의 희망이라는 곡으로 광주의 평화를 염원했던 그 시민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소망을 표현하는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1부의 곡이었고요. 2부에서는 이제 5.18 그 전쟁의 현상들, 그 상황들을 표현해서 음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부 곡으로는 비발디의 여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아리랑 랩소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3부의 주제는 저희가 평화와 민주의 도시 광주라고 정해보았습니다. 이 광주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화를 원했기에 이런 투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곡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네,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아리랑 랩소디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5.18 4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곡들을 모두 다 들려드렸습니다. 네, 저희 트리오 Z는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